네, 40번 에피소드입니다. 이번 주제는 디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스트럭처링은 D 더하기 스트럭처 더하기 ing. ing는 명사를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스트럭처는 구조예요. 구조. 그리고 D는 D는 줄인다, 분해한다, 분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분해하는 것, 이게 디스트럭처는 구조를 어떻게 분해하는가? 해체한다, 분해, 해체. 어떻게 해체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let 해서 히어로즈가 있습니다. 히어로즈는 누가 있느냐니까 제일 먼저 우리 슈퍼맨 항상 빼먹을 수가 없죠. 슈퍼맨과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니까 엑스맨 이렇게 있어요. 이걸 이제 디스트럭처링을 어떻게 하느냐니까 let 해서 members 뭐라고 할까요? 히어로 1, 히어로 2 여기다가 뭘 넣느냐니까 히어로즈를 넣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onsole log 해서 히어로 1 그리고 또 console log에서 히어로 2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어떻게 들어 있을까요? 이 히어로즈는 하나의 array입니다. 그리고 즉 우리가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하고 있어요. Hero1, Hero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여기 들어갈 것인지, 얘가 여기 사이좋게 슈퍼맨은 여기 들어오고 엑스맨은 여기 들어올지, 아니면은 이게 통째로 여기 Hero1이나 Hero2에 들어올지 등을 한번 볼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오른쪽에 console.log 된 화면이 뭔지 보자. 보니까 슈퍼맨, 엑스맨 넣어있고 첫 번째 거는 undefined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어로1은 undefined가 됐고 undefined 아무것도 안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array가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할당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히어로즈에다가 이걸 다시 조금 그대로 복사를 했어. 밑에다 새로운 방식으로 할게요. 얘는 그러면 주석치를 해놓죠. 넣고 이번엔 히어로즈를 넣고 앞에 그냥 숫자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 일단 빨갛게 뭐가 떴죠. 그래서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긴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안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저장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는 undefined 되고 두 번째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이게 변수를 몇 개를 나열 하든 간에 그리고 뒤에 값을 value를 몇 개를 나열 하든 간에 매칭되는 건 항상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의 것과 오른쪽에서 제일 왼쪽 것 equal 기호를 두고 제일 가까이 있는 두 개만 매칭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자바스크립트에서의 할당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다시 주석치를 하고 이건가요? 주석치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디스트럭처링입니다.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밑으로 좀 내릴까요? 자,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걸 다시 또 줄이고 여기다가 뭘 씌워주느냐니까 이렇게 브라켓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 경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딱 우리가 원했던 그 방식대로 할당되고 있죠. 그러니까 히어로즈의 첫 번째 아이템이 여기에 들어오고 두 번째 아이템이 엑스맨이잖아요. 걔가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원했던 딱 그 모습입니다. 이걸 array destructu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array destructuring.